본인도 같이 가. 예. 톡톡 쏘는 말들, 지적하는 말들, 본인은 뭐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 갑자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조금만 가 남편이랑 가게 하고 있어요. 무슨 가게? 중국집 하고 있어요. 중국집.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제가 몸 아픈 거는 괜찮은데 저희 딸이 이번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 몇 살이에요? 지금 양띠 18살이요. 고등학교 2학년. 갑자기 온 게 아닌데? 저는 제가 예 갑자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서야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지금 12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네. 우울증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었던 거고 그냥 내가 침체가 된다라고만 생각했고 기복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 우울증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했어. 근데 작년 3월부터요 자꾸 뭔가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애가 주체할 수가 없어. 시작 진짜로 심각해지기 된 시작은 17살 3월부터라고 봐요. 뭐 사춘기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자기가 병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거든요, 8월 1일 날. 데리고 가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칼로 면도하고 그것까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놀래서 제가 이제 뒷재성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저도 그만두고 이제 가게를 하게 됐는데 애를 많이 못 돌봤어요. 그리고 또 저랑 애랑 성향이 틀려서 좀 제가 애를 많이 기를 많이 죽였었거든요. 성향이 틀린 게 아니라 네. 아이하고 본인하고 상충이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말 이쁘게 안 해. 네. 톡톡 쏘는 말들. 지적하는 네. 말들, 본인은 뭐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왜 애를 그렇게 석을 죽여? 네,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중학교 가는 시즌부터 자꾸 나 하기 싫어가 돼. 그거 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내가 엄마 들어오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한마디씩 꼭 해주는 말이 네. 애 병 만드는 건 부모가 1등 공신이야. 네, 제가 그걸 느껴요. 느끼지? 근데도 지금 안 고쳐져요. 본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왜 받아들이지를 못해? 애는 아프다고 자꾸 아우성 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봤을 때는요. 뭔 시험을 잘못 봤는지 점수가 덜 나왔는지 그때부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점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의지가 강한 애예요. 근데 그동안에 엄마 나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 본인이, 그지?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냥이라는 게 없었어, 본인은. 왜? 라고 분명히 본인이 꼭꼭 찝었을 거야. 예. 그지? 거기에서 오는 거? 이거는요, 아이한테 본인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했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미안하지만 아이는 여기서 빨리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이야. 그리고 아이하고 본인하고 붙어있는 거 그다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고 이 아이 자체도 리더십이 강하거나 사람들을 통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능력치를 자꾸 죽였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립심이라고는 단 1도 없어. 이거는요 아이가 지금 병원을 다닌다 그랬죠. 본인도 같이 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도 심리 상담을 해야 돼.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담을 받는지 그거를 본인이 봐야 돼, 눈으로. 같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집안에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본인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근데 어디 아팠어요? 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때 애한테 신경질 좀 많이 내고 제 몸이 안 좋으니까. 샌드백이냐, 애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잘 넘어가고 내년에 본인 생일로 지나가야지만 뭐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하고도 조금 감정 싸움을 하는 듯하게 보여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요.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헤쳐나가야 되니까 힘을 줍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서로가 다 혼연 일체가 돼야 돼. 관계를 내놨거든요. 저랑 신랑이 너무 체력적으로 딸려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놨다고 한들 나갔었는데 문의는 두 건은 오긴 왔었는데 이게 지금 아저씨 걸로 돼 있어요? 제 걸로 돼 있어요. 본인 걸로? 내년 돼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지금 이 가게가 정리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예,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기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다 힘들어, 안 힘든 데 없어 지금. 대신에 이거를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도 이거를 조금 가지고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올해가 지금 지나가야 돼, 경자년이. 그래야지 조금 편해져요. 눈물 빼지 마. 잘한 거 없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답답하다 이러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